빠방하이 8,90년대생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전설의 애니 세일러문. 다들 이 동작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right? 오늘은 세일러문의 얽히고 설킨 기묘한 세계관부터 많은 잼민이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결말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요즘 애들은 세일러문 자체를 모르는 것 보고 나이 먹은 걸 실감했는데요. 모르더라도 마법소녀 애니의 레전설 같은 작품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세일러문 쏙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세일러문, 생각보다 더 엄청난 작품입니다. 본국인 일본에서는 평균 시청률 11.6%, 최고 시청률 21.7%를 기록, 양대 산맥이었던 드래곤볼과 비슷한 또는 조금 더 앞선 흥행 기록을 세웠고요. 1992년부터 5년의 방송 기간 동안 1,000억엔의 수익을 달성, 94년 한 해 캐릭터 상품 매출만 해도 260억엔을 넘겼죠. 이 문스틱만 100만 개 넘게 팔렸다고. 와? 우리나라 인기는 말해 뭐해. 4년 뒤인 97년 KBS에서 첫 방영을 시작, 최고 시청률 42%를 기록했고요. 온갖 패러디의 명대사 밈에 전국이 세일러문 신드롬이었죠. 이 흥행의 비결, 기존 마법소녀 애니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쁘게만 보였던 마법소녀들, 소년물 뺨치는 격투기는 기본, 심지어 주인공들이 죄다 죽어나가기까지. 목숨을 건 주인공들의 전투씬은 충격 그 잡채였습니다. 기존 마법소녀물의 공식을 제대로 깨버린 이 작품은 이후 수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며 마법소녀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세일러문의 작가는 유유백서, 헌터헌터 작가인 토가시 요시히로의 아내로도 유명한 타케우치 나오코. 팬들 사이에서는 다 가진 여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헝그리 정신으로 유명했던 그 시절의 작가들과는 달리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금수저의 첫 작품부터 대박, 남편도 유명 만화가의 약사 면허까지 가지고 있죠. 취미가 무려 스케이팅, 수영, 보석 수집이었으니 말 다 했죠. 중학생인 세라가 방과 후에 보석을 사러 간다든지, 대부분 못해도 중산층 이상 금수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취미가 있었지만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건 만화. 중학생 시절에는 우주전함 야마토의 팬이어서 마츠모토 레지의 전작 만화 시리즈를 정독하는 것은 기본, 요술공주 세리, 비밀의 악보장 등 마법소녀물 역시 즐겨봤다고 하죠. 고교 시절에는 천문부 동아리에 소속되어 축제 실행위원으로 활약했는데요. 세일러 전사들이 별 이름으로 나오는 이유, 행성을 수호성으로 한다는 독특한 설정들이 다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이후 그녀가 선택한 길은 약학부, 하지만 세상은 이 천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재학 중 러브콜이란 작품으로 나카요시 신인 만화상에 입선, 얼떨결에 만화계에 화려하게 데뷔하게 되죠. 이후 약사 면허까지 따면서 만화는 투잡 비슷하게 그렸는데 또 한 번의 잭팟이 터집니다. 평소 파워레인저의 여자아이 버전을 만들고 싶었던 나오코, 1991년 룬룬의 코드네임은 세일러 V라는 단편 만화를 게재합니다. 평범한 소녀 미나코가 세일러 V로 변신하여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 단편 만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정식 연재가 결정됐죠. 대박 스매를 감지한 코단샤와 토에이 동화가 접촉, 일찌감치 굿즈 제작을 염두에 두며 이 작품의 장기 연재 애니메이션화를 기획하는데요. 세일러 V의 상표권이 이미 있어 주인공을 세일러문으로 변경,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세일러 비너스가 주인공 자리를 빼앗겼다는, 이게 신의 한 수였는지는 몰라도 작품은 공개와 동시에 초대박이 난 겁니다. 참, 세라 못지않게 작가님 인생도 만화 주인공 같네요. 뭐 지금이야 먹이업의 대단한 작품으로만 기억되지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토에이, 세일러문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산도 초저예산, 애니메이션도 1기에서 마무리하려 했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전설의 최종화는 충격 그 잡채입니다. 네, 비장한 제목에 걸맞게 모든 세일러 전사가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스토리이죠. 먼저 리타가 빌런들을 물리치다가 사망, 유리 역시 얼음에 꽂혀 사망, 미나는 땅속으로 끌려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은 채 사망, 마지막으로 비키까지 세상을 떠나며 4명의 세일러 전사는 전멸하고 맙니다.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세라, 이내 친구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는데요. 전생인 세레니트로 변신 후 온 힘을 다해 데릴 여왕을 물리칩니다. 그 힘을 소진하여 세상을 떠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에너지 구체에 휘말려 모조리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와? 일본에서는 이 충격적인 결말에 많은 아이들이 경악해서 등교 거부 사태가 일어났고요. 이후 학부모들의 엄청난 항의 전화와 팬들의 원성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세일러문 시리즈는 항상 해피엔딩을 지향했으며 이후에 마법소녀물은 이러한 과한 연출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청률은 대박, 1기로 마무리하려던 걸 뒤집고 1화만에 세계관을 리셋했습니다. 급조한 세일러문 R을 껴넣으며 시리즈를 이어갔죠. 세일러문 R에서는 세일러 전사들이 모든 기억을 잃은 채
F.R. 신비한 비밀을 가진 소녀 꼬마 세라 새로운 악당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외행성 전사들이 등장하며 최고 명작으로 평가받는 세일러문 S, 다음 작품인 세일러문 슈퍼즈, 대망의 9장 마지막 작품인 세일러 스타즈까지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는데요. 1기 결말이 워낙 세서 그런지 1기만한 충격 결말은 없었죠. 97년 5개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던 세일러문, 17년 후인 2014년 세일러문 크리스탈로 돌아왔으니 애니메이션 후속작이 아닌 나오코 작가가 그린 원작 만화의 기반에 리부트가 됐는데요. 작가님이 토에이로부터 판권까지 사오면서 원작의 컨셉을 제대로 살렸죠. 이 때문에 그림체나 캐릭터성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을까요? 심각하게 커져버린 눈과 베일 듯한 턱선, 뾰족해진 콧날까지 순정 만화체로 변해버려 불호 반응이 많았고요. 수많은 작품과 하드한 전개, 부실한 각본, 충격적인 연출로 총체적 질이 떨어져 망작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기, 3기는 물론 4기를 리부트한 극장판 세일러문 이터널, 5기를 리부트한 극장판 세일러문 코스모스까지 모두 나왔는데요. 애니판 시청률은 최저 수준, 극장판은 박스오피스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면서 싸게 식었죠. 저도 기대했던 리메이크인데요. 3화까지 보고 힘들어서 하차했다는 너무 아쉽네요. 세일러문 리부트가 폭망한 이유, 원작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림체도 그림체이지만 원작의 시리어스한 세계관과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으니 기존 팬들이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애니 1기 결말은 작가님과 협의 없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고는 오히려 좋아했다는 후문이. 당시 한창 연재 중이던 세일러문 만화, 죄다 죽어나가는 엔딩을 만들고 싶었지만 잡지사의 만류로 못했다고 하죠. 그만큼 심오한 작가님의 스타일, 찐 결말에는 제대로 반영했습니다. 먼저 애니판 세일러문의 최종장인 희망의 빛 은하를 건 최종 결전, 5기 세일러 스타즈의 결말, 은하계의 80%를 먹은 갤럭시아, 나머지 태양계까지 먹으려고 지구를 침범합니다. 팔찌를 이용해 세일러 전사들의 스타시드를 하나씩 빼앗고 목숨도 빼앗죠. 그러던 중 알게 된 갤럭시아의 정체. 지금까지 모든 사건의 흑막에는 카오스가 있었습니다. 갤럭시아도 세일러 전사였지만 우주적 존재 카오스와 끊임없이 싸우다가 지쳐버렸고 자신의 스타시드를 카오스에게 보내 지금까지 조종당한 거죠. 베일에 쌓여있던 꼬마꼬마의 정체는 갤럭시아의 스타시드의 의인화, 갤럭시아의 따뜻한 마음이 어린아이로 형성화된 거였는데요. 꼬마꼬마와 세일러 전사들의 협공으로 갤럭시아가 다시 착해지는 걸로 마무리. 1기 결말의 충격 때문인지 나름 순한 맛으로 끝났는데요. 원작 설정은 아예 딴판입니다. 먼저 갤럭시아는 조종당하는 것이 아닌 카오스의 부하로 본투비 빌런이죠. 은하 제1의 파괴력을 가진 청금석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강한 파괴력을 위해, 즉 우주를 없애버리기 위해 세일러문의 환상의 은수정을 노린 겁니다. 갤럭시아는 세일러문을 갤럭시 콜드론으로 유인합니다. 이곳은 모든 별이 태어나는 곳. 여기서 세일러문을 환하게 해서 각성시키고 카오스가 그 힘을 흡수해 콜드론과 일체화, 다시는 별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었죠. 갤럭시아는 작전대로 가지고 있던 세일러 전사들의 크리스탈을 부활도 못하게 전부 녹여버립니다. 세일러문은 폭주해 콜드론과 카오스가 융합되어버리죠. 이때 등장한 꼬마꼬마, 갑자기 말을 하며 카오스를 없애라고 합니다. 콜드론과 융합된 카오스를 없애면 별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우주의 미래도 없어질 게 뻔한 상황. 세라는 꼬마꼬마의 얘기에 넘어가지 않고 카오스와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죠. 그때 꼬마꼬마가 정체를 드러냈으니 바로 세일러 코스모스. 지금의 세일러문처럼 카오스를 아예 없애진 않고 싸우고 또 싸우며 영겁의 시간 동안 싸워온 세일러문이 우주적 존재로 각성한 버전으로 미래의 세일러문이었던 겁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카오스를 없애버리고 미래도 없애버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택을 듣고 자신이 틀리지 않음을 깨달은 세일러 코스모스, 동료들의 힘으로 원기옥을 모으고 자신이 뛰어들어 카오스를 정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오고 세일러문과 레온이 침대에 있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실컷 꽁냥꽁냥 하다가 세일러문이 꼬마 세라를 임신한 것을 느끼고 둘이 결혼하는 걸로 마무리.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 사실상 배드엔딩입니다. 세일러문은 레온이 죽고 모든 세일러 전사가 사라지더라도 끝없는 세월 동안 카오스와 전투를 해야 하죠. 왜 굳이 원작 반영해서 리메이크 하나 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보면서 드는 궁금증, 대체 크리스탈은 뭐고 스타시드는 뭐고 주호성은 뭐고, 생소한 단어들 뿐인데요. 예전에 볼 때는 왜 갑자기 전사라는 거야, 외행성 외행성에 세일러 전사가 뭐 이렇게 많아 했지만요, 세일러문 명작답게 세계관이 정말 잘 짜여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세계관을 알면 이해가 쉽죠. 강력한 세일러 전사들, 마법의 힘 없이도 맨몸으로 광활한 우주를 돌아다니는 것은 기본, 인간에게는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의 원천은 바로 크리스탈, 모든 천체에 깃든 별의 영혼
원으로 셀러전사는 각 별의 영혼이 인간의 육체에 깃든 존재이죠. 셀러 머큐리는 수성의 크리스탈을, 셀러 마스는 화성의 크리스탈을, 셀러 주피터는 목성의 크리스탈을 각각 품고 있는 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이 강제로 적출되면 육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태양계에만 셀러전사들이 존재하냐고요? 아니요. 크리스탈은 우주의 모든 천체들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온갖 셀러전사들이 나온 거죠. 또한 각각의 천체 속 에너지에 따라 셀러전사들의 능력도 변화하는데요. 다른 태양계에서 가장 정교한 문명과 초월적인 힘을 지녔다는 게 세계관 설정. 그래서 달의 힘에 따라 셀러문도 짱쌤, 태양계 전체를 다스리는 프린세스로 활약하는 거죠. 애니에서는 셀러전사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몸속에 스타시드를 품고 있다. 수성을 갖지 않는 스타시드는 미미한 힘과 반짝임을 갖는다. 특별한 파워를 지닌 스타시드를 셀러 크리스탈이라 부른다. 는 설정으로 변했습니다. 원작에서의 셀러전사들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라면 애니에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비범한 정도가 되었으니 연애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등의 평범한 소녀들의 모습이 강조되어 나온 거죠. 이외에도 세계관 설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반응 좋으면 2탄에서 소개할게요. 뿅! 1997년 대한민국을 흔든 사건, 셀러문 방영금지 사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청률 30%는 기본, 셀러문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는데요. 엄격해도 너무 엄격했던 공중파 방송심의, 셀러문 슈퍼즈 시리즈는 너무 선정적이고 어린이에게 유해할 수 있다며 아예 조기종영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방영 중에 조기종영하는 건 드문 일이라 난리가 났죠. PC통신에서는 거센 종영반대 서명운동을, 국내 언론에서는 셀러문의 방영금지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엄청났던 후폭 풍에 방송위원회는 급하게 재심의하여 방영 중단 3개월 만에 재방영을 했죠. 하지만 검열빔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졌는데요. 무려 39화 중 24화가 미방영되면서 단 16화가 방영했다는, 이해도 되는 게요. 항상 시대를 앞서나간 셀러문 시리즈, 이때는 좀 많이 앞서나가긴 했습니다. 이런 장면, 또 이런 장면, 꿈의 거울을 훔쳐보는 묘사라든지 무사계 빈사 장면 등 유교걸, 유교보이들은 지금 봐도 기절할 만한 장면들이 많죠. 특히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동성애 코드, 셀러문 내 1호 공식 커플인 훈차이트와 조이사이트 커플은 신영재의 효자로 설정을 개조해버렸는데요. 사이고노 오네가요. 기테 쿠다사이. 다시 기레이니 시니타 오시타이 시테 오리마시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께 꽃을 드리고 싶어요. 기뻐하실 거예요. 이때는 적절한 칼질로 눈치가 없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여기는 딱 봐도 오카마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마존 트리오가 나오는 모든 장면이 삭제됐다는, 심지어 변신 장면도 검열빔에 맞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방에서는 모든 장면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라 몰입이 안 됐다고 하네요. 변신 장면 칼질은 선 넘긴 했지만 진짜 시대를 많이 앞서나가긴 했네요. 셀러문의 방대한 세계관, 숨겨진 매운맛 설정, 아직 소개하지 못한 내용이 참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카드캡터 체리 충격 비하인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 셀러문.